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백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 디자인 10주년 재단 10주년을 맞아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여기 서울자가 빠졌는데요. 서울 디자인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가능성이 무엇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와 사회 그리고 환경 그런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합니다. 지속가능성은 누구나 동의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제이지만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어떤 실행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세대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뭐 사실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실행을 하는 관점에서는 항상 내가 중요하고 또 단기적인 그런 목표가 중요하고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미래 세대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 어려움이 있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을 위한 단기적인 그런 목표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슈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정치적인 그런 또 입장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유엔에서는 2015년에 이 소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가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고요. 같은 해에 지속 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그런 분야에서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2015년도에 서울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들었고요. 90개까지 정도의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그 90가지 지표에 대한 이행 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이런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1990년도에 그린 디자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했다고 합니다. 90년도에 빅터 파파넥이라는 그린 디자인을 소개한 그런 굉장히 그런 구루이시고 원조이신 분이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논란이나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 디자이너보다 유해한 직업은 별로 없다. 우리는 형편없이 디자인된 사물과 구조물로 지구를 채우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자성적인 그런 발언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디자인이 어떤 기업에 또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에코 디자인입니다. 에코 디자인은 어떤 제품의 개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소비 그리고 그 폐기 이런 제품의 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디자인이 환경에 좀더 이렇게 임팩트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지속되는 emotionally durable design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나와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이 됨으로써
버려야 되는 제품이지만 오래 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디자인이 의도적으로 제품에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디자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조는 지속가능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제품만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가 함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환경의 임팩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네덜란드에서 청바지를 매월 5유로를 내면 리스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입니다. 자연은 39억 년 동안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어떤 방향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사례가 자연인데요. 자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영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조는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끝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서 서울디자인 또 서울디자인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서울 SDG 자료를 보시고 그 안에서 디자이너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 목표 달성에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지금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을 좀 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SDG의 10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는 협업을 통해서만 목표 달성이 가능한 그런 주제인데요. 때문에 이런 SDG 달성을 위한 협업 플랫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자인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이슈는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디자인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어떤 제품 중심의 또는 어떤 단품 중심의 그런 사고에서 시스템 또는 체계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달려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의 어떤 그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디자이너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이것이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서울 디자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